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항상 찾게 되는 술. 에이, 브래드, 너 요새 뭔 일이냐? 응? 얼굴이 아주 맛이 갈라 그런다. 야. 하지만 마시면 마실수록 늘어나는 나의 술살. 술살은 안주 때문이다? 소주는 살 안 찐다? 무슨 소리? 술 자체가 고열량이라고요. 생맥주 500cc의 열량은 185칼로리. 한 잔을 마시게 되면 닭다리 한 개를 먹는 셈이라는데, 두 잔을 마시게 되면 밥 한 공기보다 조금 더 많이 먹는 열량이랑 똑같대요. 그럼 소주 한 잔은 괜찮다? 전형적인 서민의 술, 소주. 소주. 로맨스의 상징으로도 잘 알려져 있잖아요. 이거 마시면 우리 사귀는 거다. 어느새 도수가 낮아지고 달콤한 과일 소주까지 나오더니 진입 장벽이 많이 낮아져 많은 사람들이 찾게 됐죠. 너무 맛있어. 소주 와이리 밍밍하노? 별로 없나? 원래 소주는 아침에 머리가 깨져야 소주 아이가? 하지만 소주 한 잔의 열량이 54칼로리라는데 어? 이 정도면 낮은 거 아니야? 할 수 있겠지만 죽인다 죽여. 아, 천국이 따로 없네. 소주 한 병이 평균 7.5잔이라고 하면 총 405칼로리가 되는데 이건 핫도그 두 개를 먹는 거와 똑같아요. 여기에 분위기 타서 소맥 거하게 말아 돌리시는 분들 계시잖아요? 소맥은 한 장당 103칼로리로 맥주보다는 낮아요. 그리고 한 잔 마시게 되면 끊임없이 들어가는 게 술이잖아요. 1차 땐 삼겹살에 소주 먹고 2차 때는 치킨에 생맥주를 먹게 되면 한번 회식할 때마다 2,500칼로리 이상 섭취하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소맥에 관한 간단 상식. 소맥의 원조는 폭탄주로 소주 대신 양주를 탔다는 사실. 폭탄주라는 게 맥주잔에다가 맥주를 따른 다음에 양주잔을 조그만 잔으로 해서 집어넣어서 마시는 거죠? 뭐 양주가 독하니까 맥주 좀 타서 먹자. 좀. 예. 소주로는 약하다 싶을 때는 고량주! 고량주는 같은 양이라도 소주보다 훨씬 칼로리가 높고 와인과 비교하면 3배 더 높다고 해요. 공기 좀 넣어줘야죠. 그럼 위스키는 어떨까요? 높은 가격 때문에 정치인들의 술상에도 오르고 때론 역사의 현장에도 등장하는데요. 이래봬도 제가 칵테일은 좀 합니다. 위스키는 40cc에 110칼로리로 소맥보다 조금 높아요. 술 한 잔당 열량 순위를 정리해보자면 그렇다면 왜 술자리에서는 폭식하게 되는 걸까요? 술을 마시게 되면 식욕 억제제 호르몬인 렙틴의 양이 30%가량 감소한다고 해요. 그래서 술을 마실 때마다 고칼로리 음식이 당기고 다음날 심한 공복감에 시달리고 그렇게 다이어트는 새끝다. 음주 문화, 때로는 즐겁고 슬픔을 나누기도 하지만 너무 많이 마시면 안 되는 거 알죠? 적당히 기분 좋게 마시자고요. 짠!